나 영어 잘 안 쓰는데 네. 익사이팅한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일 날 저녁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요. 네. 보통 1000명에서 1500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시청을 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1000명이 모여서 수다를 떤다라는 거. 1000명이 네. 모여서 수다 떨 수 없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끼어들기가 힘들 것 같은데. 못 끼어들죠. 자기 얘기를 어디 가서 해. 네. 근데 1000명이 들어와서 수다를 계속 떨어요. 나하고 계속 수다를 떨어. 근데 주제는 분명하죠. 코로나 세계 발생 상황.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상황. 아, 그다음에 그날 이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생들도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는 90이라고 얘기하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더욱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름을 내가 불러줘요. 네. 중간중간에. 네. 그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름을 제가 불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황창현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고 꽃이 자기, 되는 거죠. 꽃이. 그렇지. 네. 너무 네. 자기 행복하다고. 네. 네. 그래서 다볼교들이 이 충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들어와서 행복하니까 맞아요.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면 벌떼같이 아, 그래서 자기네들을 벌떼라고 그래. 아, 다볼 벌떼. 다볼 벌떼. 네. 뭐라 아. 그럼 벌떼처럼 확 보이거든. 그래서 2020년에 그 이제 쌀이 없어갖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정말 차 안에서 28년을 돌아다녔는데 네. 마지막에는 막 차가 나를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운전할까 말까 해요. 한 달에 한 번. 아. 네. 평창에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텔레비 프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 연예인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네네. 사실 잘 몰라요. 아. 텔레비전 아예 안 보니까.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이 자연인들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뭐 돈 망하고 사기당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데 이제 자연 안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면은 그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안 만나니까 아. 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화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 안에 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인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물론 항상 긍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낮이고 밤이고 밤에 낮엔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저 도돈 한가운데 가면 불빛 하나도 없어요. 네. 불빛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저희도 봤잖아요. 네. 그 요즘은 이제 목성, 토성, 명왕성, 금성 이렇게 일렬로 쫙 떠요. 아, 네.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너무 신기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안에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하느님이 주신 휴가를 난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태마을 식구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만나시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 다닐 때는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500에서 1000명. 뭐 많이 만나면 한 3000명 정도까지 만났는데 네. 제 생활 공간이, 활동 공간이 SNS로 완전히 이동을 했죠. 네. 이것이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사목 방법이죠. 네. 그때는 뭐 1000명, 2000명 만났는데 요즘은 뭐 1만 명, 2만 명, 어떤 건 10만 명. 더 많이 만나시네요? 더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훨씬 맞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죠. 예, 예. 신부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초연결. 어떻게 보면 전 참 많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초연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이제 강의도 다니고, 전 구글 본사도 갔다 왔어요. 오, 그러세요? 네. 구글 본사에도 갔다 오고,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휴대폰 발달사,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되겠구나, 네.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것도 92년, 천리안이 시작되면서부터 아 이거 새로운 세상이 되겠는데 그래 92년 천리안 나오면서부터 뭐 친구 찾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추억의 천리안.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2008년에 청바지 입고 나온 스마트폰 이것은 정말로 인류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네. 인류를 연결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 아프리카를 가도 이 친구들이 휴대폰을 하고 그 인터넷을 보니까 네. 그 석기 시대에서
완전히 21세기 시대로 바뀐 게 스마트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것 전에는 교회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았어요. 교회 나가는 거, 성당 나가는 거, 절에 나가는 거, 또 신부님 만나는 일은 개신교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스님 그렇죠. 만나는 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종교의 경계를 허뭅니다. 네. 성당도 절도 교회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스마트폰이죠. 제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 운동을 하는데 1,000만 원씩 보내주는 분들이 81분이 계신데 그중에 개신교 신자가 30%예요. 네. 초연결의 결과죠, 결과. 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초연결의 가장 큰 희생자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조그만 그룹의 목사님들은 앞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네. 이 경제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네,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일반 대중들은 SNS 활동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조금 늦게 시작. 좀 늦었죠. 조금 네. 늦었는데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이 아마 제일 크고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신소재도 있고 네. 김웅렬 신부님도 활동을 네. 하시고 수원교구 또 신소재. 최황진 신부라고 우리 네. 후배 신부인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요즘 평화방송에서도 신부님들이 그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17이다도 있고 활동하죠. 유튜브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유튜브의 꿈이 유튜버예요. 네, 초등학생들도 맞아요. 안 하는 초등학생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와갖고 실버 버튼을 보고 저 누구 거냐 그러면 내 거라고 그러면 실버 버튼을 보기 전하고 실버 버튼을 보고 난하고 대하는 게 달라. 반응이 달라요? 갑자기 영웅을 보는 것 같이. 존경스럽게. 감정이 영웅을 보는 것 같이 쳐다보고 있죠. 우리 신소재 채널은 우리 젊은 우리나라 교구 초월이에요. 한 30명 신부들이 모여 사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 네. 뭐 관짝 춤추는 맞아요. 것도 재밌고. 뮤비 만드는 뮤직비디오. 그런 것도 재밌고. 야, 이 젊은 세대의 SNS에 이 신부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그래갖고 이제 구독자 한 5천 명 정도 되더라고. 구독자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너희들 평창에 와라. 그래갖고 제가 2시간을 인터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5천 명이 1만 명 되더라고요. 만 구독자가 명. 확 늘었네요. 만 명이. 저희도 예. 신부님의 수혜를 받은 친구였어요. 17이다? 네, 제가 그래요. 빨대 좀 꽂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이 평화방송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네. 교우들한테 많은 영양분을 먹일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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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전에는 이 사이버 성당에 대한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글쎄요, 사이버 성당이란 말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어서 전혀 감이 없고요. 제가 기억하는 성당의 이미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은행나무 밑에서 아이들끼리 모여 놀던 기억. 네. 그다음에 소록도 근무 시절에는 미사 끝나고 나서 신부님과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신자들이 같이 몰려서 대화하고 찬양하고 그러던 기억.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성당에 대한 이미지로는 이제 소록도 때문에 정액을 하겠다고 결정은 했는데 네.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경쟁률이 2-1로 너무 높다 보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 해화동 성당 미사에 가서 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참 겸손하셨어요 보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네. 뭔가 그래도 하느님께 뭐 하나를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딜을 하셨구나 딜. 딜 했습니다. 훈정. 저를 정외과 의사로 합격시켜주시면 뽑아주시면 그 다음에 하느님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는 이제 약속을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합격이 됐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그 이후로 YT나 국경의사 같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 제가 기억하는 성당의 이미지는 아주 구체적인 공간 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하느님께 기도 이런 이미지로만 저에게는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성당이라는 말이 사실은 전부 와닿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사이버 성당이 생겼다는 말 들었을 때 되게 낯설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예쁜 공간에 가서 기도하고 기사드리고 했었는데 스테인글라스 입고 네 그렇죠. 근데 사이버 성당에서 물론 저도 문경 가서 찬양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사이버 성당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은 재작년 신천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전국의 성당 절 다 문 닫았잖아요. 뽀독이 하니까 문을 닫았으니까 네. 교우들이 어딘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던 차에 원주교구 배은하 신부님 저하고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게 60회 네, 맞아요. 예, 같이 강의했던 배은하 신부님 이제 70이 되셨는데 배은하 신부님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황 신부가 그런 걸 열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지도도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으니까 황 신부가 사이버 성당을 열면은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할 것 같다고 또 이제 저도 초연결 사회에서 교회 방향을 이걸로 초연결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20년 6월 6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이버 성당이 우리 그 기존 성당도 좋은 게 많지만 사이버 성당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성당을 우리가 지금 구독자가 25만 명인데 성당을 안 지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외적인 성당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25만 명이면은 뭐 최소 한 번 모일 때 만 명 정도 모일 텐데 네. 만 명 정도 명동 성당이 꽉 차면 1,700명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명동 성당보다 다섯 배 큰 성당을 져야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보기엔 100억으로도 안 되고 1,000억으로도 안 돼. 근데 100억도 안 들어가고 1,000억도 안 들어가고 그냥 유튜브 공간 안에 여기 모인다. 여기로 와라. 다볼 사이버 성당으로 와라. 그럼 들어오면 되니까. 네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건축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 건축하려면 5년 걸리는데 네. 이거 구축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료를 내나 뭐 난방비를 내나 또 헌금을 내나 교무금을 내나 신축금을 내나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차장도 필요 없어. 그렇지. 만대가 오면 그게 참. 그렇지. 그러니까 만대가 올라오면 석유를 얼마나 많이 태워야 돼. 아, 시간은 또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릴 거 아니야. 성당 올라오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필요도 없고 방에서 바로 누르기만 하면 미사가 있고 강론이 있고 아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네.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 초연결인 거지. 초연결. 그렇죠. 화장실에서조차 신앙에 관련된 그렇죠. 걸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불광동 성당하고 예비자 교류를 하는데 우리 그 아가씨 하나가 네. 예비자 교류를 받아요. 네. 근데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네. 꼭 그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니까 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예비자 교류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하철 이동하면서도 교류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이게 바로 초연결입니다. 일상생활에 네. 스며들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신부님께서 그런 그 장을 펼치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코로나 전에는 보통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성당에 가서 기도원 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미사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근데 평화방송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미사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님?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평화방송에서는 매일 평일 미사가 나갔고 네, 주일 미사가 네. 다 매일 나갔어요. 아, 그렇죠. 매일 나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체 미사 중단이 되고 나니까 모든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미사 참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갖고 평화방송에 이제 주교님들 또 신부님들 미사 집전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네. 앞으로는 이 매체 매스메디어의 시대다. 그런데 이 그야말로 코로나가 평화방송을 살려준 거죠. 네.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럼 사이버 성당에 오는 신자들은 다 소속 신자인 거예요? 저는 분당 따로 있잖아요. 네. 다들 사이버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들은 우리 여기 자기는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재미난 게 천주교신자는 당연히 다볼사이버 성당의 신자지만은 저는 개신교인데요.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저는 신앙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볼사이버 성당 신자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다. 네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셨을 때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모여서 미사를 드렸거든. 그렇죠. 심지어 전쟁 중에도 모여서 미사를 드렸거든. 네. 근데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지금 지구가 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맞습니다. 중단을 다 해보고 폐쇄를 하고 네.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다볼사이버 성당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소할 수 없는 분들 깜깜한 어둠을 걷는 분들의 빛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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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그 다볼사이버 성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신자에 대한 분포 네네네네. 또 되게 재밌어요. 네네. 제일 어린 신자가 7살이에요. 물론 애기 신자도 있어요. 네. 한 살짜리 딸 어저께 딸이라고 그랬나 아들이라고 그랬나 한 살짜리 이기용이라는 우리 예비자인데 윤진주하고 예비자인데 한 살인데 교리를 해요. 한 살에서부터 오말오말거리면서 그래서 네. 난 그 엄마 옆에서 교리를 받는 그런 아이들을 제일 훌륭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에 누워서 ABC 돌아가는 거 보는 것보다 네. 내 얼굴 보는 게 훨씬 낫지. 네. 만 13세에서 17세가 한 500명 정도 되고 18세에서 24세가 1,000명 정도 되고 25세에서 34세가 5,000명 정도 돼요. 35세에서 44세가 7,000명 정도 되고 45세에서 54세가 25,000명. 여기부터 확 볼륨이 달라지죠. 그러네요. 55세에서 64세 가장 층이 두꺼운 층인데 10만 명 정도 이분들이 65세 이상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우들이 네.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연령층이 장기간으로 이렇게 사이버 성당에 오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네. 교체가 있느냐. 네, 네, 그렇죠. 보통 다른 유튜브 공간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충성도가 네. 좀 낮은 편인데 네. 우리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특별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충성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그럼. 얘네들은 거의 매번 다 들어와요. 모든 강의에 다 들어와. 아, 정말요? 네. 토요특강도 들어오고 예비자 교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왜 들어온대요? 그 시간에 너무 심심한데 신부님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아. 또 한 1,000명, 2,000명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초통령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도 많이 보내줘요. 네, 선물도 많이 보내주는데 이 아이들 저는 어떤 교육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제 문경 좀 풀리면 문경에 모이게 하는 거 여름에 일주일. 네네. 일주일 모이게 해갖고 얘네들은 그냥 일주일에 모이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네. 보통 본당에서 모이고 헤어지고 서로 연결을 안 갔는데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도 계속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다볼사이버 공간에 들어와갖고 네, 네, 네. 그래서 1년 모임을 갖고 2년 모임을 갖고 5년 모임을 갖고 10년 모임을 청소년 대회를 계속 하면은 이 아이들이 가톨릭 교회의 미래가 될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 좋은 유대관계가 계속 싹틀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우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이름이 다 닉네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 있는 닉네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운 닉네임이 새로운 닉네임. 엄청 들어와요. 그럼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쌓이죠. 네. 저 교수님. 교수님 예전에 그 성당에 대한 기억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신부님의 이 사이버 성당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글쎄요. 제가 이제 기존의 틀로 갖고 있었던 성당의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신앙 공간이 형성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의문이 드는 것은 그동안 성당이 뭐 교리만 듣는 데는 아니었잖아요. 교리 배우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끼리의 만남 특히 그중에서 제일 신앙 중에 중요한 요소인 영성체 그렇죠. 또 뭐 성가대, 주일학교, 뭐 레지오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었던 것들은 이 사이버 성당에서는 어떻게 해결될지가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학교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식만 전수하는 게 학교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그렇죠. 네.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학생들과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는 관계가 중요성이 이제 다시 부각되면서 학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이버 성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까 예비자 교류도 얘기하셨었지만 근데 오프라인에서 저도 성가대 활동하고 밴드부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게 돼요? 일단은 저도 이제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하죠. 네. 첫 해 성탄 미사에 동시 참가자가 미사 참례자가 5천 명이었어요. 5천 명이 모여갖고 성탄 미사를 성탄 전야 미사를 했죠. 그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저는 지금 예비자 교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불광동 성당에서 25명 세례를 줍니다. 네. 세례를 주는데 저도 교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교리를 받은 분들도 너무너무 재밌어했고 이분들은 진짜 예비자예요. 25명. 네. 뭐 만약에 100명을 모으려고 하면 100명도 모으고 200명을 모으려고 하면 200명도 모을 수 있는데 관계 교수님 관계 말했듯이 200명하고 하면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25명으로 선착순으로 해갖고 이제 교리를 했어요. 또 제가 교리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재밌으시잖아요. 원래 재밌긴 한데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교리에 많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갖고 네. 교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네. 그리고 교리는 참 재밌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 다양한 거야.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들어가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제가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지금 이 지상보다 바다 속이 더 아름답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비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버지가 새로 생겼는데 이 아버지 파워가 대단하다. 파워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태양도 만들어주고 저 달도 만들어주고 온갖 산천, 바다, 별들 네. 다 만들어준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엄청난 아버지가 생긴 거다. 그래서 혹시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라. 우리 아버지가 너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공기도 만들어주다.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이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 그 말씀만 들어도 막 이렇게 든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난 기댈 데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백이 있는 거죠. 백이 있는 거지. 그렇게 교리를 하면 교우들이 예비 교우들이 맞다고 오늘부터 난 엄청난 아버지가 생겼다고. 아버지가. 예. 그렇게 이제 교리를 이제 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교리를 열어갖고 그 모여갖고 세례를 준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예, 성경대학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경대학이 지금 210회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성서를 가지고 210회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 본당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성당에 가야지. 그렇죠. 시간을 내야지. 맞아요. 또 집에 와야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맞아요. 강사도 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강사들이. 그리고 그 안에 성서를 다 담아줘야 되니까 급한 거야. 근데 나는 일주일에 3번 강의를 해요. 월수금. 3번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 꼼꼼하게. 네, 왜냐면 교우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거든.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제 성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성서강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다는데 이렇게 쉽고 이렇게 명확한 성서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네, 그리고 사실은 이 4대 문명을 모르면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놀랍게도 황하 문명의 느낌이 이 시리아에 가요. 네. 레반트 지역이라고. 네.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이 만든 유리 구슬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팔레스타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은 성서가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왜 이 구슬이 나오고 인장이 나오고 이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초연결인 유튜브 공간 아니라는 거죠. 아. 게다가 네. 자료가 남으니까 또 복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 세 번 다시 보는 거. 또 일석이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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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신천지, 전광훈, 트럼프, 아베,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강의도 해줘요. 네. 네. 왜냐하면 교우들이 신천지 하면 뭘 저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나는 이제 신천지에 관련된 책을 다 사갖고 이제 컴퓨터로 원고를 치고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교우들이 아, 신천지의 실체. 그래서 신천지에 나온 사람도 많아요. 네. 아, 그래요?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강의 듣고 내 모습이 실체를 알았다고 저 나가겠다고 그래갖고 신천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서 욕을 엄청 먹었지. 아이고. 그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건 주일 장마다 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 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하나도 못 파는 거야. 곤드레나물 저거 축제하면 1억 정도 되는데 그대로 쥐고 있는 거야. 축제를 못하게 하니까. 없어서. 네. 뭐 황태, 뭐 대관령 황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보배 치즈도 그렇고, 무슨 케이프라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토마토, 뭐, 그 다음에 그 상추, 수많은 농산물을 다 사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 농산물은 한 달에 1,800만 원어치 사줘요. 와. 그래갖고 우리 청국장 보낼 때 선물로 다 넣어줘요. 아~ 네. 그리고 또 장마당은 이제까지 한 20억 정도 팔아줬어요. 아~ 중개 수수료 하나도 안 받고. 네. 보통 일반 쇼핑에서 한 30% 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참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왜 중개 수수료를 안 받아도 행복하냐면 농민들의 그 환한 웃음을 보면은 내가 행복하더라고. 그렇죠. 신부가 행복하게 해주면 됐지 뭐. 네. 더 뭘 바래. 네. 자식 새끼 같은 그 농산물이 잘 팔려나가는 게 얼마나 그럼.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성경대학 학생들이 처음에는 만 명이다가 2만 명이다가 이제 3만 명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보통 본당에서는 성경대학을 하면은 예, 처음엔 100명이다가 그다음에 50명이다가 30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아, 네. 근데 왜 만 명, 2만 명, 3만 명으로 늘어나느냐 하면 적금성이 좋잖아. 아. 누르면 되잖아. 그렇죠. 예, 예. 밤에 일어나갖고 일어났어. 어이, 아침 일어났더니 새벽 2시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잠 안 오는데? 그럼 그 누르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게 참 이 초연결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또 그만큼 또 신부님 말씀에 전 개인적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맞아요. 드는 것 같고요. 신부님 그렇게 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또 신자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실시간. 네. 이게 아주 정말 나 영어 잘 안 쓰는데 네. 익사이팅한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일 날 저녁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요. 네. 보통 1,000명에서 1,500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시청을 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1,000명이 모여서 수다를 떤다라는 거. 1,000명이 모여서 수다 떨 수 없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끼어들기가 힘들 것 같은데. 못 끼어들죠. 자기 얘기를 어디 가서 해. 네. 근데 1,000명이 들어와서 수다를 계속 떨어요. 나하고 계속 수다를 떨어. 근데 주제는 분명하죠. 코로나 세계 발생 상황.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상황. 아, 그 다음에 그날 이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생들도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는 90이라고 얘기하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더욱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름을 내가 불러줘요. 네. 중간중간에. 네. 그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름을 제가 불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황창현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고 꽃이 자기, 되는 거죠. 꽃이. 그렇지. 네. 너무 네. 자기 행복하다고. 네. 예. 그래서 다볼 교우들이 이 충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들어와서 행복하니까 맞아요.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면 벌떼같이 아, 그래서 자기네들을 벌떼라고 그래. 아, 다볼 벌떼. 다볼 벌떼. 네. 뭐여라 아. 그럼 벌떼처럼 확 모이거든. 그래서 2020년에 그 이제 쌀이 없어갖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쌀 보내주기 운동을 하자. 그래갖고 5천 명한테 쌀 보내주기 20kg 된장 하나 이걸 아.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을 해보니까 5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야 괜히 말했나? 그랬더니 다볼교우들이 우리가 보내주겠다고. 어. 그런데 다볼교우들이 5개월인가 이 운동을 했는데 5억 7천을 보내줬어요. 와. 5억 7천. 채워주셨네요. 더욱이
그 명단 중에 아주 다양한 명단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네. 32분한테 보내줬어, 목사님들. 아... 그래서 내 목사님들 사정을 잘 알아요. 네. 편지가 와갖고 어떤 편지가 오느냐 하면 자기 신도가 5명이래. 아... 5명인데 못 모이게 하니까 두 달 못 모이게 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먹을 저녁에 먹을 쌀이 없다는 거야. 아... 근데 신부님 쌀 보내주기 운동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아... 그러면 목사님들한테도 보내주고 목포의 어느 아... 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교회가 있어. 창문도 다 깨지고 뭐 그 화장실도 막 터지고 이래갖고 이제 사진하고 편지가 왔어. 신부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남편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가 1,500만 원 보내줬지. 그리고 싹 수리해갖고 아마 지금은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잠비아 어린이들에게 빵 보내주기 운동. 이것도 내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다볼교우들이 아 김종용 신부 왔을 때 아, 우리 쟤네들한테 빵 보내주자고. 그럼 한번 모아볼까? 그래서 한 1,000만 원 모일 줄 알았거든요. 1억 700만 원이 모였어. 신부님 10일 계실 동안. 네. 그다음에 뭐 미얀마 반군부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식량 공급도 해주고 카잉이라고 미얀마 친구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한 시간에 6천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다볼교우들이 돈을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한편으로는 신부님이 그때 배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주신 적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누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 그러셨잖아요. 맞아 맞아. 그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신부님 많이 닮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줄 때 기쁘더라고요. 줄 때. 네, 받을 때보다는 줄 때가 훨씬 기쁘. 받을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 20개 공소 식량 원조 콜롬비아 교리 신학원 건립 잠비아 신학생 양성 캄보디아 유치원 및 성전 건립 기금 지원 원주교구 배론 성지 최양업 신부님이 97년 IMF 때 성당을 줘갖고 냉난방이 안 돼 있는 거야. 아... 그래갖고 서품식도 너무 추워갖고 기절해갖고 실려 나간 사람도 있대. 그거 다 설치해줬어요. 한 2억 5천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지난번에 세 분 부재 서품을 받았는데 아주 행복하게 받았지.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행복한 활동이죠.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찬양 미사를 뭐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성체를 두 번 모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한테 두 배의 은총이 오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영성체를 모실 때 그 기쁨이 있는데 사이버 성당에서는 그게 좀 불가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가장 네.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우리 천주교의 핵심은 성체를 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하면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동교구 신부님들하고 피정을 했는데 그때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젠 찾아가는 영성체를 하자. 그 제천 배론 성지에서 뭐를 하느냐면은 차탄체 미사봉을 있어요. 아 차탄체 차 안에서 저 제대는 앞에 있고 이건 네. 정말 쌩이죠. 아. 제대는 앞에 있고 이제 교우들은 다 차를 타요. 네. 그리고 성체 영할 때 되면은 나 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상 깜빡이를 키는 거야. 아 진짜요? 그럼 그 비상 깜빡이 킨 차에 가면은 창문을 내려요. 그럼 성체를 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인데요. 네, 네 맞아 드라이브 스루지. 네, 네. 대면 미사 봉헌 반드시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성당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저는 다볼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네. 너희는 나를 이를 기억하여 기념하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죠.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그래서 이제 풀리면은 득달같이 가서 미사 참여하고 오고 또 풀리면 득달같이 가서 미사 참여하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초연결 시대를 대변하는
그 다볼 사이버 성당 그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당연히 운영을 할 겁니다. 문경이 네. 열리고 잠비아가 열리고 샌 버나디노가 열리면은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문경에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찬양하고 잠비아 가서 봉사하고 미국 가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더욱이 지금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의 청소년들한테는 잠비아까지 가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반 정도 대줄 거예요. 어. 미국도 마찬가지. 언어 연수 갈 때도 반. 성당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다볼 사이버 성당을 계속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아까 숙제거리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를 기화로 모든 분야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도 신부님이 하신 사이버 성당 등 새로운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청되는 세상이 됐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들이나 이제 시청자들께 혹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방법 교수님 이제 나하고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역시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240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한 명이 중증으로 가는 건 또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건 또 한 명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만 명에 한 명 정도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조금 방역은 잘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네. 얘기죠.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2007년이면 지금부터 15년 전밖에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뭐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 않고 핸드폰 뭐 그런 표현을 썼죠. 영어로는 셀룰러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이렇게 전화 소리도 들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생 대면으로 하는 게 맞네. 생 대면으로 하는 게 맞아. 전화 소리가 울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7년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이걸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온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뭐가 먼저 스마트폰 안으로 뛰어들어갔느냐 하면 방송이 뛰어들어갔어요. 방송이 뛰어들어갔는데 유튜브라는 방송이 뛰어들어갔죠. 트위터라는 그다음 페이스북이라는 것들이 뛰어들어가요.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얘네들이 뭘 구축을 하느냐 하면은 시장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뭐 팡스라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이런 게 다섯 개인데 이 중에 두 개가 뭐냐면은 유통업이에요. 어떻게 유통업이냐면은 옛날에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골라서 샀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딱 쫙 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골라. 골라서 찍어. 돈 줘. 그럼 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종로 시장이나 뭐 서울 뭐 이런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와서 옷을 골라서 사가길 바라는데 손님이 안 오네. 그리고 대부분의 10대, 20대, 30대까지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야. 생활용품도 굳이 시간 내갖고 시장에 들러갖고 물건을 고르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야. 인터넷에서만 넓으면 신발, 이것도 인터넷 신발로 주고 사고 뭐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그게 참 재밌었죠. 저 같은 사람은 서점에 가서 한 시간씩 거의 전 그 책들을 다 훑어봐요. 돈 안 내고. 다 안 내고. 근데 이게 서점에서 고르는 거와 인터넷에서 고르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서점에 가서
종로 서적에 가갖고 이것도 뒤져보고 뭐 종교도 뒤져보고 역사도 뒤져보고 뭐 4차 뭐 산업혁명도 뒤져보고 이래 갖고 그런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뭐 인터넷으로 일일이 다 골라갖고 그것을 하는 세상이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엔 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요즘은 책을 거의 안 사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논문이 다 500원, 1000원이면 논문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논문도 다 살 수 있어요. 사갖고 어우 신부님 영어 잘 안 해도 돼. 번역기 돌리면 알아서 다 번역해줘. 네. 번역기 돌리면 다 알아서 번역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초연결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리더가 초연결을 이해할 줄 아는 리더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요. 그 기업은 살아요. 자, 초연결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딜까요? 다볼 사이버 성당. 다볼 사이버 성당이잖아요. 왜 다볼 사이버 성당이 초연결을 지금 뭐 각 교구마다 또 많은 신부님들이 다볼 사이버 성당을 굉장히 주시해요. 어떻게 27만 7천 명?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1700명이 실시간 때 들어왔어요. 1700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명동 대성당에 꽉 들어차면 1700명이야. 근데 그 1700명이 앉아갖고 저 김미숙 아까 우리 성당도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가 대리사 줬는데 김미숙 같은 경우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1700명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속사정 얘기하고 내가 느낀 감정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갖고 느닷없이 아, 나 대장암 수술했는데 청국장 가루 먹고 낫다라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내가 대장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많은 1700명 중에 한 명을 지적해갖고 말을 시키면 말을 못해요. 떨려서. 지금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갖고 많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막 죽는 것 같이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무서운 게 유튜브에서 학력을 따지나요? 제가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일단 학력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자유로운 거야. 우리 생태마을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그걸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60명인데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몰라. 내가 사장인데 몰라요. 나는 심지어 우리 국장님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요. 내 최고의 신복인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왜냐면 아는 순간 사람을 거 대학에 맞추거든. 저 서울대학 나왔어. 우와 서울대학 나왔어. 저 천안에 문선명이 하는 선명대학 나왔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사람이 비교돼 안 비교돼? 바로 비교되죠.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사람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서로 안 싸워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어. 그 이시돌 목장의 마이클 신부님이 직원이 120명이래. 서로 싸워갖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은 거기 몇 명이냐. 우리 65명이라고. 근데 우리 평균 나이가 31라고 그랬더니 안 싸우냐고 직원들끼리. 우리는 한 번도 직원들끼리 싸워갖고 물론 감정이 조금 안 좋아갖고 인간 세상 감정이 안 좋아갖고 나가는 경우는 있죠. 근데 대놓고 서로 뭐 서울 수도권 대학에 나온 애들 저 지방에 나온 애들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대학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는 자세로 평가를 하지 얘가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얘가 조그만 이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낭을 메고 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했어요. 6년, 7년 만에. 근데 그 아가씨 연봉이 얼마냐면 6천이에요. 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에 연봉 6천만 원, 6천만 원. 대단하죠?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다고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안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나쁜 대학을 나왔다고 이거 자체가 불행이야. 근데 우리 다블사이버 성당 안에서는 일단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도 안 해. 그리고 뭐 수많은 레지나 서현이든 불꽃 프란치스카든 김미연이든 뭐 에? 저기 뭐야 김찬수든 뭐 다 나와갖고 막 수다 떨어. 근데 몇 살인지 잘 모르잖아요. 몇 살인지도 모르지. 학력 비교도 안 되지. 더욱이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쁜지 안 이쁜지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글에 따라서 뭐 그 사람 전 인격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야. 거기다가 내가 마경모 가끔 이름 불러주거든요. 새로운 이름 딱 봤을 때. 근데 난 그렇게 평생 이렇게 흥분되고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야.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갖고. 나는 근데 누군지 몰라 일단. 난 일단 누군지 몰라. 그냥 처음 들어온 이름이고 아주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걸 너무 간절하게 하는 내용들은 내가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이 행복하고 그 안에 맑은 영이 흘러 넘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초연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초연결의 혜택을. 또 제가 이제 청국장을 이제 만들어 파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고 팔아요. 그러면은 보통 2시간 강의를 하면 10분 사이에 1000만 원을 팔아요. 10분 사이에. 아니 그거 아니면 어디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 팔아. 보통 한번 내가 가면 500명, 1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청국 이거 한번 잡숴봐. 화장실을 가면은 똥이 바나나 똥이 60cm가 나오니까 한번 잡숴봐. 이렇게 호객 행위를 딱 하고 이제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어 저거 먹고 변비가 났대? 설사가 났대? 그럼 그 순간 이 사람이 또 참 신기해. 한 10명이 달려붙어가고 막 사기 시작하면은 나도 반드시 사야 될 것 같은. 내가 저 대열에 들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처지는 느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0분 사이에 1000만 원 정도를 판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딱 단절됐어요. 딱 단절됐으니까 나도 물건을 들고 나가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나도 그지 되잖아요. 바로 그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나가 팔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젠 유튜브다. 유튜브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전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식한 말로 딱 하나 했어. 플랫폼을 바꿀 거다.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본당 강의 나가거나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어디 강의 나갈 때 명동에 강의 나갔을 때 들고 나가서 파는 건 끝이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피정 없다. 그래서 피정비 13억을 다 돌려줬어요. 예. 1년, 우리가 보통 1년, 2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예, 싹 다 돌려줬어요. 신부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내보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특강, 번외 특강,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미국의 이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청국장, 신의 한수, 먹는 화장품, 뭐 이런 강의를 계속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 이거 봐라. 청국장 그 들고 나갔을 때 그 사고 싶은 심리하고 내가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하고는 효과가 인터넷에서 내보내는 게 훨씬 커요. 훨씬 커요. 내가 아침마당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조회수가 천만 회가 넘었어요. 천만 회가 넘으면은 만 명한테 100번 강의 나간 거야.
만 명한테 한 번 딱 30분 57분 하나로 천만 명의 국민들이 봤으니까 거기에 나라는 이 황창현이라는 이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저 황창현 신부님이 우리 농산물 콩으로 청국장을 만드는데 몸에 좋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국장 들고 나가서 팔을 때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 팔았어요. 500개면 한 1,500만 원어치. 뭐 1,500만 원어치 장사하면 좀 괜찮죠. 근데 제가 먹는 화장품 신의 한 수를 딱 내보내니까 1,000개로 올랐어. 청국장 주문이. 그냥 하루에 3,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그해 10월 26일 날 매출액이 100억이 넘은 거야. 남들은 다 망해갖고 가게 문 닫고 직원들 내보내고 남편하고 뭐 아들하고 하든지 남편하고 딸하고 하든지 뭐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이 유튜브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초연결을 많이 해놨거든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내가 유명하다고 내가 그 유튜브라는 그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거를 열지 않았다면 이렇게 친숙할까요?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모여야 돼.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돈이 돼. 근데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모아? 유튜브 안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거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만 명이더니 10만 명. 10만 명이면은 스잔 워치퍼키 이름이 그 우리 그 유튜브 그 CEO 이름이에요. 그 양반이 실버 버튼을 보내줘요. 이제 은 버튼으로 10만 구독자 10만 달성 축하한다고. 10만 명 구독자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7만 8천에 구독자가 제가 오전에 문경 시장님을 만나고 왔지만 문경 시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문경 씨는 7만인데 문경시 전체가 7만이래요. 7만인데 신부님은 한 25만 때 만났을 때 25만 명? 우리 문경시 3배만한 범위를 갖고 있네요. 그럼 신부님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못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진부의 발효 축산 농법이라고 그걸로 배추를 심는 집들이 있어요.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왜냐하면 왜 배추에 농약을 치느냐면은 제초제 농약을 쳐갖고 배추의 병충들이 죽는 게 아니고 땅이 죽어요. 땅이 딱딱하게 돼. 왜 땅이 죽느냐면 지렁이가 농약 때문에 다 죽거든. 땅강아지가 농약 때문에 다 죽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렁이가 있는 밭들을 보면은 이렇게 부슬부슬부슬 하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숨을 쉬고 분변토를 내놓는 거야. 그게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로 좋은 땅. 땅가지가 막 기어다니면서 구멍을 내고 다니잖아. 그러면 땅이 숨을 쉬어. 근데 농약을 뿌리면 땅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숨도 못 쉬고.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넣으면은 얘가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창케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주냐면 비료를 줘요. 비료를 주면 잘 자라긴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병충해 약해. 벌레들이 달라붙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약을 치는 거야. 지금도 뭐 우리 상추밭 옆에 여름 배추를 해놨는데 자기네들 마스크 쓰고 계속 농약 뿌려요. 네. 오늘도 나오는데 계속 농약을 치더라고. 그 영월 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땅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뿌리 마름병이 나와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배추가 뿌리를 내려갖고 영양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딱한 장소니까 뿌리를 넣고 싶어도 너무 딱딱하니까 안 들어가. 그걸 뿌리 마름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도 농약을 주니까 이게 땅하고 하면서 뿌리 혹병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배추를 여러분 방송에 보면은 배추 안 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있잖아요. 배추가 열리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상추를 일례로 들면은
농약 하나도 안 치거든. 그 다음에 골 넓게 해갖고 바람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발효 축산 농법이라고 1년 동안 소똥, 그러니까 우분이라고 그러죠. 우분. 그걸로 쫙 한 33차를 우리 농토에 다 뿌려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우리 그 상추 애들은 일단 부들부들해. 농약을 안 쳤으니까 부들부들한데, 어이구, 여기에 우분 영양분이 있어. 그냥 쫙 들어가지. 그것도 비료도 안 치니까 자기가 알아서 커야 돼. 그러니까 먹으면은 약간 쓴내도 나고 단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만명한테 어디다가 불러놓고 만명한테 얘기를 해. 어디다 만명을 불러놓고 우리 상추 좋은 거를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요만한 내 컴퓨터 앞에, 요만한 카메라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추는 이렇게 해서 참 맛있는 상추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우리 직원들이 내가 작년에도 뭐 별로 못 믿었어요. 올해 내가 한 1억 상추 1억 정도는 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에이씨 지금 상추 팔고 무슨 1억을 팔. 작년 우리 해봐야 3천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기껏 다 줘도 지금 5천만 원 통과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7월 첫째 주까지 상추가 나오거든요. 3주에 5천만 원을 통과했단 말이야. 4주 동안.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상추 팔아서 1억을 벌었, 작년에 1억을 벌었어요? 상추를 팔아서 1억을 벌었어? 그것도 노지에, 저기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노지에 1억을 팔았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나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초연결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읽고 있어. 거기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네, 상추를. 여러분들이 상추 사서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저 제 상추를 먹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슈퍼마켓에서 저기 뭐야, 그냥 수거해 오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그러니까 어디, 무슨 상추인지 또 모르고 먹는 거야. 근데 이제 평창 상추를 딱 하면은 아, 거기 쫙 하고 신부님이 모종 때부터 계속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딱 와서 먹어보면은 그 단순히 13,000원 택배비까지 13,000원 만 원의 상추를 먹는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선물을 먹는 느낌. 근데 어떻게 만 명한테 그걸 다 설명을 해요. 또 10만 명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이 유일한 길은 초연결 유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그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린 지금 제일 익숙한 게 페이스북이죠. 이제는 뭐 OTT인가 뭔가가 지금 그걸 앞선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유튜브 구독자가 4,500만 명이에요. 4,500만 명이니까 막 태어나네. 그리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분들 아니면 지체 장애자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람 빼면은 정신 있는 사람은 유튜브로 다 본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 정신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있는 사람들은 다 보는데 이 유튜브를 조금 안타까웠던 게 성당에 막 이 2020년 신천지가 1월 20일 날 또 2월 20일 날 신천지발이 확 퍼지면서 3, 4, 5 완전히 셧다운 했잖아요. 여러분도 성당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게 그때야. 3월, 4월, 5월이야. 그러니까 그때 전에 미사 참여율이 20%였는데 그거 후로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졌어. 지금 우리. 근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라고 이제 끝나가는 시기가 왔는데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요. 이게 언제 놓쳤기 때문이냐면 그때 3, 4, 5, 6월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 교구청이 얼마나 돈도 많고 자원도 많아요. 시설도 많고. 그럼 빨리 주교님이 저처럼 매일 미사 하고 강론하고 실시간 대화 나와서 하고 그러면 교우들이 주교님하고 대화를 하면 더 신나겠지.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은하 신부님이 황신부가 이미 모든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황신부가 해라. 그러고 내가 6월 6일 날 오픈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떼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왜냐하면 목말랐거든.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얘기를 듣고 싶고 정보를 나누고 싶은데 아니 두 명 이상 못 만나게 하니까 누굴 만나갖고 정보를 좀 맨날 뉴스 보면 뭐 이놈 뭐 죽일 놈 뭐 문재양 뭐 또 누구야 박근혜 뭐 그런 것만 보면은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은 입에서 욕만 나와요. 욕만 나와요. 그래서 전 뉴스 안 본 지 한 3년이 넘어요. 아예 안 봐. 그래서 김승원인가? 국회의원이 있어요. 나를 찾아왔어. 내 고등학교 후배래. 근데 난 모르겠더라고. 처음 본 얼굴이야. 처음 본 얼굴.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닌 고등학교 현역 국회의원이 세 분 있어. 세 분. 근데 셋 다 나한테 인사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 누군지 좀 부끄럽지만은 대법관이 누군지 검찰청장이 누군지 요즘 바뀌는 사람도 한 명도 몰라. 한 명도 모르니까 어떤 어저께 봉암사 여기 봉암사 쉽게 말하면 서울 가톨릭 대학교예요. 그 신부 만들어내는데 여긴 스님 만들어내는데 봉암사 주지 스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문경에 왔다 갔어요. 아주 주지 스님이 아주 호탕하시고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안 터지네. 전화도 안 돼. 그러고 스님들이 산에 가서 실족을 해갖고 바위에 떨어지면은 어디 추적이 안 돼갖고 죽는데.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근데 이제 후배 이제 도반들이라고 도반이라고 같이 돌을 닦는 반려 이런 도반들이 있는데 이제 후배가 그러더래요. 아유 주지 스님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아이 그 테일을 꽂으면 비가 올 텐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테일을 꽂으면 비가 와?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진범이라는 주지 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비도 모르는 거야. 테일을 꽂으면 비가 온다고요? 그래야 돼. 뭔 소리야? 비 요새 기우제 지낸다는데. 예? 네? 테일을 꽂으면 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 뭔 소리야? 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정지훈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스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당신도 안 본대요. 텔레비전을. 아예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대.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이 아예 안 된대. 한번 거기는 18시간 하루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오고 12시간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온대요. 하루에 18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수행 거기는 일반인은 출입이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열어. 초파일. 딱 부처님 탄생하시는 하루 열고 일체 안 열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도만 닦는데 도만 닦는데. 그런데 황창현 신부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황창현 신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진범 스님이 산속에 있어갖고 테일을 꽂으면 비가 온다는 걸 그걸 못 알아듣는 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 저를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주지 스님이 아예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살려면은 세상적인 소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이놈 욕하고 저년 욕하고 이놈 욕하고 저는 그리고 좋은 얘기가 텔레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방송될까요? 한 10분의 1 정도 좋은 얘기 나올까요? 10분의 1? 맨 사기친 얘기, 뭐 루나, 테라, 뭐 그냥 뭐 10만 원에서 5원 된 얘기 뭐 이런 미치지. 그런 거 보면은 또 텔레비 보면 누가 뭐 돈을 뭐 몇백 배를 땄다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건강한 채널을 보느냐, 건강하지 않은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 우리 이제 젊은 친구와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있지만은 온갖 채널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채널을 쟤네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그 야한 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속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 애들이 상상도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채널을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텔레비전도 안 보죠. 유튜브 그런 채널은 아예 들어갈 줄도 모르죠. 오로지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이것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미국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 미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미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새로 깨닫는 거죠. 새로 깨닫기도 하고 우리 신일전자산업 회장님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그리고 내가 하루 강의 안 나오면 우리 형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어디 아프냐 막 이렇게 아주 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신부님 미국의 이해를 강의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좀 손에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의를 듣는 우리 27만 이제 8천 어제 7천인데 오늘 8천 됐더라고요. 27만 8천 명 내 강의만 충실히 따라오면 세계 정세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도 좀 아까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자매님이 3년 세 번을 성서를 읽었는데 답답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속이 후련했대. 내 강의를 듣고 그 또 어떤 저 개신교 다니는 분은 27년을 개신교를 다녔대. 댓글에 이렇게 써놨어. 아 나 씨 27년 동안 나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거 글자 그대로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다 되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피라미드, 파라, 그 남자가 왕이 됐을 때는 파라오라고 여자가 왕이 됐을 때는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래요. 파라오 14세, 파라오 16세. 클레오파트라는 6세에서 끝나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에 죽죠. 그럼 클레오파트라가 이 뱀, 독약, 독뱀에 물려서 죽는 게 마지막 이제 이집트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 자체, 왕조 자체가 이제 아예 뭐 그전에도 점점 없어지지만은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그리스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수메르 문명을 설명을 해줘야만이 성서를 비로소 읽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드립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 어둠이 가득 차고 있었다. 빛이 생겨라 했으니 빛이 있어라.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근데 대개 좀 이런 문화를 모르는 분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메소포타미아는 월력을 써요. 그러니까 달, 달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써요. 이집트 문명은 1년을 써요. 태양력을 써요. 태양력을.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성서에서는 월요일 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뭐 셋째 날 궁창을 만들었고 언제 월요일 날 저기 하늘과 땅을 만들고 화요일 날 빛이 생기라고 언제 그렇게 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에게서는 한 순간도 천년 같다 그러는데 하느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시대는 첫째 날의 개념은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 신자가 나한테 한 60페이지 편지를 한번 했어요. 인류 역사는 6400년이라고. 빛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가 인류 역사가 6400년이라고. 그래갖고 아담부터 연수를 착 예수님까지 다 해갖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6400년이라고. 네. 그 6400년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님이 인류 역사는 6400년이야. 아담부터.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 그런데 그게 믿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목사님만 그 목사님만 계속 봤어. 한 번 다니면 교회 바꾸지도 않잖아요. 계속
그 목사님만 봤어.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만 계속하는 목사님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이 인식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생떼를 쏘고 생어거지를 써서 지구 나이는 6,50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초연기 시대에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는 성당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는 거야. 답답해. 뭔가 한두 주는 세 주는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 주일이. 아우. 아, 땡큐 코로나.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응? 얼마나 좋아.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또 꼴보기 싫은 교우 있는데 그거 안 봐도 되고. 응. 더 심하게는 마음에 안 드는 본당 심으면 얼굴 안 봐도 되고. 오지 말라는데 교회가 공적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예요. 기억을 안 하면요 예수님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 계속 기억해두면 이게 기도가 되고 삶이 돼. 근데 예수님이 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목수가 어느 자리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하루에 밥은 두 끼를 먹었는지 세 끼를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때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조선시대도 두 끼, 세 끼 먹는 집 없었어요. 다 두 끼 먹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그 공기도 모르고 느낌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 공부 성서 공부 신약성서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나환자들 손을 만지셔갖고 고쳐주시고 이 눈먼 사람은 또 침 발라갖고 더럽게 그냥 침 발라갖고 고쳐주시고 네. 귓구멍 쑤셔가면서 또 고쳐주시고 근데 이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는 거하고 그걸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 나환자들 지나가면 나는 뭐 그 나자로 마을이라고 나환자들이 또 날 또 엄청 좋아해요 또 그 나환자들이 좋아하고 막 청소하다가 내가 나타나면 손가락 거의 다 떨어졌는데 나한테 와서 막 악수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나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어 고쳐주신다. 이게 보통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아예 이 여자는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 18년 동안 등이 나는 이 성소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 여자가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다녔어. 평생을. 하늘도 본 적도 없고 사람도 똑바로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손을 대갖고 등을 펴주세요. 이건 당연히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지. 뭐 그 외에도 뭐 할 얘기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은 초연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당도 오지 말아라. 교회도 오지 말아라. 절에도 오지 말아라. 아무도 안 가. 답답해. 유튜브를 열어 보니까 황창현 신부라는 게 자꾸 뜨네. 뭐 화가 나십니까? 뭐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늙음에 대한 행복한 노년에 대한 것들이 막 뜨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신자가 성당에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개신교 신자가 절에 찾아가기 더 어려워요. 예. 나 같은 경우도 절에는 갔지만 어제처럼 주지 스님 만나는 경우 물론 이제 가끔 주지 스님들이 초대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천주교 신자가 주지 스님하고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황창인이 계속 떠. 나 개신교 신자야. 한번 눌러볼까? 딱 눌러봤어. 눌러봤는데 일단 목소리가 땡겨. 목소리가 뭐 이렇게 사람을 땡기지? 그러니까 살짝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데 재밌어. 뭐 어렵지도 않아. 영어도 안 써. 무식해서 그런지 영어도 안 써. 뭐 히브리어도 안 쓰고 라틴어도 안 써. 순수한 대한민국 우리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우리말만 쓰는데도 뭔가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부터 낚이는 거지. 완전 낚이는 거야. 그래갖고
많은 경우 개신교 내가 그래서 어저께 무슨 주교님인가 누가 통화를 하면서 아유 황 신부 요새 못된 일 많이 하고 다닌다며 그래서 뭐요 이랬더니 요새 개신교 신자들 엄청나게 천주교로 넘어오는 건 다 황 신부 때문에 넘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목사님들한테 미안해. 밥그릇 뺏는 것 같아갖고 상당히 미안해.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를 한번 이제 마스크 쓰고 만났죠. 여기서 와서 만났지 어서 만났어. 신부님 제가 65년 만에 천주교 세례받았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개종한 거야 천주교로. 그 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개종했느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황창인이 너 때문에 그런 반면 또 제가 이 초연결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천주교를 오해했던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절 많이 찾아와요. 신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고. 신부님이 지금 말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목사님의 그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라는 인물이 유튜브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곳에서 그냥 책상 앞에서 혼자 떠드는데 어떤 경우는 1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2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300만 명이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신부들이 이제 가끔 유튜브 하는 거 보러 와요. 내가 유튜브 딱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지. 그냥 앉아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보고 그냥 무슨 저렇게 대단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막 댓글이 쭈르륵 쭈르륵 떨어지고 뭔가 소통이 되는 거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야. 우리 저 중학교에 한 친구도 있지만 우리 니콜라우라든가 지수라든가 그 주은찬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다볼에서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아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아이인데 방석을 떠갖고 왔어. 신부님 주겠다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애들이 주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나는 주일학교도 없고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그 초연결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평창 주민들 농산물 구매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그거예요.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하루에 우리가 15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사요. 그러니까 150만 원어치의 선물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하고 안 만나요. 내가 거기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평창군에서 뭐 통합 푸드 시스템에서 딱딱 갖다 주면 우리 그 5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인가 그 선물로 딱딱 다 넣어주거든. 그러면은 이 그분들하고 우리 평창 주민들하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점은 저죠. 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고 그 뭐 신뢰하고 자시거나 많으면 6만 원 하면 무조건 양파를 넣어두든지 어수리를 넣어두든지 곤두레를 넣어두든지 뭐가 사과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사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다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신부님들이 시도를 해요. 이제 초연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이제 뛰어들어가 열심히 해. 오늘 없어졌어. 없어진 거 보니까 조회수가 62명, 50명, 잘된 건 한 500명, 200명, 300명 이러니까 해다가 지치는 거야. 아니 누가 좀 지지를 해줘야지 좀 으쌰으쌰하고 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껏해야 한 1000명 이러니까 에이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걸 뭐 그게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여러분 같은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일 금요 이제 레이기 강의를 했는데 아직 못해서 너무너무 이번 주에 바빠갖고 지금 올라가자마자 그거 또저 강의 녹화해갖고 올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게을러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디 아프냐, 뭔 일 있냐, 뭐 그냥 온 국민이 아프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새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그 전에는 51kg면 되지 뭘 뭐 살쪄서 뭐해. 근데 지금 55kg, 4kg 찌웠어요. 그래야지 좀 얼굴 보고 아이고 그래도 토실토실하니 그냥 볼만하네. 그냥 이렇게 뼈밖에 없으면 그냥 아이고 신부님 아프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늘 뒤집다 먹어갖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 뒤집다 먹는 거지. 그것 역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막 쓸 거야.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이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연결이 돼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소속감을 많이 느껴요. 나는 황창현 신부님하고 본당 신자다. 그리고 지난번에 베론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써갖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보이지도 않은데 또 너무 성당이 커갖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점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공간, 내 삶의 일부분이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삶의 일부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땅을 이제 한 2,000평 이제 구매를 벌써 이제 10억 보냈어요. 10억을 보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면 이 교우들이 여기 문경만 와도 행복한데 제주도 앞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보면은 행복에 겨워서 뒤로 쓰러지겠지. 뒤로 분명히 쓰러질 거라고. 그런데 신부님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그냥 책 다섯 권만 사주면은 내가 그 책 팔아 갖고 뭘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용료를 아까도 잠깐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왜 돈을 안 받느냐 하면은 돈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그리고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머무르려면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이 부담스러운 60대, 70대들 많아요. 그러면 비행기표만 끊어와라. 잠은 내가 거기서 재워줄 테니까. 그리고 텃밭에 가서 좀 먹을 거 몇 개 끊어갖고 조리장 만들어줄 테니까 텃밭에서 그냥 해갖고 먹고 저 올레길 걷고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제주도에 내 별장이 있어. 별장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다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지지리 복도 없는 나는 갈 데도 없고 그냥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딱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 별장 하나 있어. 네가 무슨 별장이 있어. 네 주제. 나 있어. 실내리에. 그거 내 별장이야.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산다 그러면은 그 돈하고 비교가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이라는 의미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운데 내라고 도와준 돈이 거의 20억이 넘어요. 지난 2년 동안. 본당에서 어디 도와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아 이거 또 해줘야 돼. 우리가 봉이야.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 얼마를 낼까? 5천원 낼까? 만원 낼까? 15,000원 낼까? 머리가 막 돌아가. 그런데 다불성당에서 아 이번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굶어 죽는 데는 좀 도와줍시다. 그럼 자기가 막 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그만 내라고 이제 돈 됐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면은 계속 달라는 거랑 그만 내는 거 그만 내라는 거하고는 여러분도 어떨까요? 뭐 그만 내? 아니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현찬을 판국인데 2천만 원 초과했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제가 10일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가능한. 그 스트레스거든. 계속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나. 나 다 볼 겨운데 저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계속 저 한 달째 있으면 이제 나도 모르는 또 다른 고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유튜브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5천 들어왔어요. 2년 만에. 벌이가 괜찮죠. 5억 5천 벌면은. 예. 벌이가 괜찮은데 그 돈으로 어떤 목표 어디를 도와주는데 모자라면 그 돈 딱 메우면 되거든. 그 돈으로. 보통 한 5천만 원씩 내가 거의 내놓거든요. 그래도 계속 쌓여. 계속 써도 계속 쌓여.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계속 쓰고 계속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슈퍼챗 수익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문은 들어오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줘. 끝까지 줘.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저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봉암사 갔다 와서 여기 지금 정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몇 분 있냐고 80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국장 1kg짜리 100개 그 다음에 스틱 100개 제가 전화기를 항상 꺼놓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인데 요 얘기도 좀 할게요. 뭐든지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 생태마을이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포함해갖고 3년 전에 100억이 넘었어요. 매출액이. 그랬더니 인증원에서 연락이 왔어. 100억이 넘었는데 왜 해썹을 안 받느냐는 거야. 해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뭐 먼지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 장류로는 100억이 넘은 적이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우리밖에 없는 거야. 100억 넘은 데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인증서에서 연락이 와갖고 식약처에 해썹 받으려고 그러니까 해썹을 받으려면은 항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을 항아리에서 안 익히면 어디서 익혀? 플라스틱에다 입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넣고 장을 만드는 거야. 그 말이 돼? 그렇지. 이 반응이 오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지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또 황토방에도 띄우면 안 되는 거야. 그 먼지가 발생한다고. 황토 흙에서. 아니 황토에다 우리 청국장이 맛있고 영 다른 청국장에 비해서 좋은 이유가 황토에서 띄우고 항아리 우리 게 특별히 맛있는데 100억이 넘어가면은 해썹 기준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벌떼같이 이제 청와대에 올리든 뭘 올리든 올리려고 내가 웬만하면 정치인들 힘을 안 빌리는데 이거는 법안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 나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하나가 그 자매 때문에 온 거지. 그 국회의원도 자매가 하도 황신문이 보고 싶다고 그랬고 또 우리 형하고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화했어. 그 국회의원 좀 만나게 좀 하자. 법안 좀 바꾸게. 예. 그래서 지금 명령을 내렸더니 지금 보고를 하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전통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해썹에 걸려갖고 전통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안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내가 살짝 요즘 이렇게 꼭지가 돌으려고 그래 막. 난 뭐 정치도 모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법안을 바꿔놓으면 전통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한 아니 플라스틱에다가 된장을 띄우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 내가 이제 또 이제 그 다볼사이버에 그 내용을 올릴 거야. 말 안 되는 이런 법안. 그럼 여러분들이 또 벌떼처럼 쌩 난리를 쳐야 돼. 그래갖고 많은 저기 교수님들 전통장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막히는 거야. 이게 법안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김승원인가 무슨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또 후배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매일 바빠. 그래서 바빠. 뭐 그래도 바쁜지 바빠. 늘 바빠. 자 초연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연결이 이제 비대면 시대는 초연결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식용 채소든지 약용이든지 다 인터넷에 올려요. 다 인터넷에 올리고 대부분 인터넷에서 골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은, 또 여러분들은 혹시 사업을 안 하신다면 인터넷 사용할 줄 몰라도 상관없지. 근데 내가 먹고 살고자 할 때, 사업을 할 때, 더욱이 식당도 요즘은 댓글을 다 달아. 이 식당이 맛있다.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 홍보를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나와갖고 촤악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댓글 부대들이 이 집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맛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맛집도 생기고.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게 생태맘 청국장 가루예요. 작년엔 162억을 했는데 올해는 200억이 넘을 것 같아. 그러니 2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 친부가 하는 데서는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스페인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910년도에 신부님이 그걸 시작했어요. 나 같은 걸.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 회사, 그러니까 회사지, 신부님 설립해 놓은 회사인데 지금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요? 250억 달러야. 그걸 그대로 유지해 갖고 250억 달러야. 거기 대학도 있고 은행도 있고 반도체 회사도 있어. 다 있는 거야. 그 대신 가톨릭 정신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좀 이것저것 좀 조절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좀 시스템을 좀 오랫동안 건강한 먹을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고 다볼교우들이.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건강한 채널, 건강한 공간이 있어야지 생산하는 생산자도 행복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도 마음 놓고 살고, 이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초연결에 내가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연결고리에 강한 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많은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 분들이 아, 다볼사이버 성당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와서 이 문경 피정의 집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데다가 한 달 두 달 쉬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저는 돈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청국장 이제 이것저것 하면은 1년에 300억 정도 팔면은 수익금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공정을 줄이면은 값을 안 올려도 충분히 그 가격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이 생청국장을 포장을 손으로 일일이 했다가 기계로 딱딱 하면은 벌써 한 10분의 1의 공정이, 10분의 9 공정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그만큼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3만 원을. 그다음에 옛날에는 들고 옮겼는데 지금은 리프트, 레카 뭐 이런 걸로 쫙 그냥 옮겨지고. 그리고 옛날에 콩을 씻었어 손으로. 우리가 하루에 보통 한 30가마 정도 하는데 30가마를 손으로 씻으면 이 손에 관절염 다 걸려요. 근데 지금은 세척제로 싹 돌리면 10분이면 싹 다 씻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을 자꾸 줄이면은 굉장히 수익금이 많이 나와. 그런데 신부가 수익금을 갖고 이걸 뭐를 할 거야? 내놔야지. 세상에 교회에 내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고 정말 가능한 일이고 정말 이 시대에 한 번쯤 으라차차 우리 한번 Let's try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여러분들이 또 생태맘 청국장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백신도 맞고 덜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많은 뭐 이렇게 뭐 방송 출연할 때 신부님은 그러면은 뭐 수수료도 안 받고 그 뭐 장마당 할 때 뛰지도 않고 그리고 막 공짜로 해주고, 그 신부님 뭘 무슨 이득을 얻느냐고.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다. 나는 굿뉴스, 복음을 파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난 족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을 남한테 넘기지 마세요. 남이라는 건 누구냐면 남편.
또 남이라고 하면 자식.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자식이 나한테 못해주면 불행하다. 그럼 못된 여자예요. 왜 자식한테 나 행복까지 책임지라고 그래? 남편이 잘해줘. 그럼 나 행복해. 남편이 맨날 바깥으로 돌아.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오면 나도 돌면 되잖아. 나도 돌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피정이나 다니고 그냥 밥을 먹거나 말거나 그러면 되지.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저는 뭐 교우들이 잘해줘야지 행복하다. 교우들이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행복하다. 절대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저께 쥐라기 월드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다음 주에 이제 범죄도시 2를 한번 보려고 그래. 그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영화도 내가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도 보러 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가서 사 먹고 여행을 이제 제가 6월 23일부터 이제 미국을 이제 샌버나디노 제4생태마을 개원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원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내가 거기 회사를 차려놨으니까 내 세크레터리한테 야, 옐로스톤을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전 미국을 다 다녔어요. 어저께 그 쥐라기 월드에서 나오는 텍사스라든가 뭐 네바다주라든가 뉴욕이라든지 내가 안 가본 데가 한 군데 유타나 다 가봤어. 그래서 난 영화를 보면 다 내가 가본 데야. 다 가본 데야. 그러니까 내 저기서 그때 어디 갔었지. 근데 내가 못 가본 데가 옐로스톤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옐로스톤 일주일 가보자. 그래갖고 옐로스톤 일주일 갔다가 와서 개원식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신부님들도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비아 도와주는 그 봉사자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되살림 회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직원들을 보내고 난 또 일주일 동안 남아서 신나게 놀다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걸 한 3, 4일 있다가 또 어디가? 잠비아 올해는 가요. 이제 잠비아 가서 내년에 이분들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환경을 좀 확인하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한 번에 100명, 200명 한 두 달, 뭐 한 달 가서 있다가 오면 여러분 미치지. 미쳐.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갯돈 넣으면 돼. 갯돈 넣으면 돼. 10만 원, 20만 원 해갖고 괜히 저 루나 무슨 떼라 이런 데다 넣어갖고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저같이 좀 모아갖고 여행이나 다니고 인생 돌아보면은요 많은 이 집 이걸 나한테 기증한 사 막달라나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본다고 돈 번다고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항상 서서 밥을 먹었대. 저 물건을 하도 이명박 때 저 방자가 잘 나갔대. 하여튼 이명박 때 잘 나갔대. 하여튼 저게 하나에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하거든요. 세트가. 그게 잘 나갔대. 어디다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산 사람은 없거든요. 어디다 갖다 주려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도 많이 팔려갖고 서서 밥을 먹었대.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근데 내가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지. 꼭 자식 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거기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나한테 내가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누가 사주면 그냥 먹었대는 이렇게 돈 많은 이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할머니가. 그걸 먹고 그 강의를 듣고 서서 밥 먹다가 아이쿠 앉아서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을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행복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내 질러서 온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초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단단한 끈으로 이게 대면이 이런 게 즐거워.
휴대폰이 울리고 막 물통이 굴러다니고 막 그래서 즐거운 거야. 그래서 달래 즐거운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이제 미사 아마 있을 거예요. 미사 우리 신부님이 또 조신부님이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저렇게 울리는 거예요. 저 그만하라고 시간 됐다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실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시면 실시간 거의 시작할 경우 될 거예요. 오늘 낮에 만났다고 글 올리면 또 그것도 초연결이야. 이 무서운 거예요, 초연결이.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루나 때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 그냥 완전히 날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강탈하진 않습니다. 그저 코로나19 그 3년간의 일기 그리고 천국장이라는 책을 다섯 권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